저는 현유아덕이라는 가수의 장현의 아들, 장덕의 조카, 장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덕 팬클럽상 김상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팬카페 분들이랑 만남이 시작됐어요. KBS 홀에서 만나 뵙게 돼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정모를 나가다 보니까 좀 약간 가족처럼 지내게 됐는데 어느 날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너무 어린 친구라서 원래는 몰라야지 정상인 나이인데 좀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알리고 싶어 하고 이제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계시던 그 회장님에 이어서 이 친구가 카페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 장덕 팬클럽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팬분들과 소통하고 싶었고요. 원희 형도 만나고 싶어서 가게 되었고, 이후에 꼭 장덕을 재조명해야 되겠다 해서 블로그 만들고, 페이스북 만들고, 각종 사이트를 다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그 대중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장덕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다 찾아들었어요. 소녀와 가로등 그런 노래 들으면 나 천재구나. 그래서 참 팬이 되었습니다. 장덕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라도 온라인에서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 올렸고요. 거의 팬분들 모아놓은 거다 수집하고 저희 원희 형이 주신 그 장도 사진첩이 있어요. 사진첩을 스캔해서 몇장 올렸고요. 그렇게 올렸습니다. 천재 소녀란 그런 이미지가 좀 많고요. 그리고 뛰어난 작곡가다 그런 이미지가 많아요. 원래 제가 락 매니아예요. 락만 들었는데 딱 장덕 거 듣고 와, 우리나라는 이렇게 뛰어난 작곡가가 있구나 해서 그 매력에 빠졌습니다. 고모는 솔직히 제가 어린 시절에 같이 살았던 시절에 같은 경우에는 저랑은 시간대가 안 맞는 삶이셨어요.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일보러 나가시고 새벽까지 작업하시고 아침에 잠드시고 보통 그러셨는데 그러면서도 뭐제 생일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 고모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장안동 장평초등학교에서 서초동 서희초등학교로 전학을 왔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라고 갑자기 자기 사진 있는 엽서를 이만큼 뭉탱이로 주면서 일일이 다 손수 사인을 해가지고 나눠주라고 하셔가지고 학교 가서 자랑도 많이 하고 나눠주고 톡정이 깊으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실제로는 거의 방에서 엎드려서 작곡하시는 모습을 거의 많이 봤는데 톡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두분다 예술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아니트 선생님한테도 서사를 받은 이제 첼리스트였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여류 서양 화가로서 이제 다양한 어떤 명사들이랑 교류를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두 분이선 좀잘안 맞으셨나 봐요.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시면서 고모 따로 아버지 따로 그리고 각자 자기 활동들 하시면서 조금 많이 외로우셨던 부분이 있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오빠를 많이 따르게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동성고등학교 들어가서 음악 시간에 이제 성악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독학으로 기타도 이제 공부를 하시고, 고모도 알려주고 했는데, 고모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던 거죠. 자기가 외롭고,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걸 보시고 자기가 알던 지인한테 얘기를 해서 그 미팔군에 데뷔를 시키게 돼요. 거기에서는 드래곤 레츠란 이름으로 현이와 덕의 전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미팔군에서 공연을 하다가 이제 오라오라라는 이제 TBS 프로그램에도 나가게 되고 친구야 친구라는 음반으로 음반 데뷔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유아덕이라는 이제 정식 이제 음반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아기 때는 할아버지 때문에 음악을 좀 많이 들었던 것도 있겠지만은 조금 성숙해 갈 때쯤에 이제 그런 아픔들이 아마도 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공연 자체는 드래곤 매체에서 먼저 하셨는데 그게 대중들한테 알려진 뭐 그런 것보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을 한 거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는 아무래도 방송에 나온 게 이제 데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음반 발매 기준으로 한다면 친구야 친구가 1976년도가 데뷔가 아닐까 음반 기준으로. 할머니가 저희를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셨어요. 할머니가 이제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셨고 가족이니까 이제 함께 있고 싶으니까 고모, 저희 아버지랑 저희까지 다 같이 가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는 저랑 여기 남으셨고 고모는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공부도 좀 더 하고 해야지 하고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리 패밀리라는 이제 밴드도 하셨고 한인 기독교 방송에서 MC도 하셨고요. 그리고 미국 컨트리 가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컨트리 가수한테 곡 작업도 해주시고 근데 거기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 고모의 음악 성향이랑 아버지의 성향이랑은 원래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악을 하셨던 분이고 고모는 좀 팝적인 느낌이기도 하면서 이제 성인 가요풍으로 노래 이제 맛있게 부르는 걸 약간 자기가 프로듀싱까지 하시면서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서는 잘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음악적인 것 자체로는 안 맞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때는 고모가 이제 미국에서 다녀오셔서 날 찾지 말아요 음반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 음반으로가 뭐였지?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래? 그 음반을 내고 생각만큼 활동 자체를 잘 안 하셨어요. 음악 자체가 나빴던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노래들인데 그걸 하시면서 활동도 거의 안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힘드셨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고모를 챙겨주고 싶고 고모는 아버지랑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게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다시 했는데 결국에는 너나 좋아해 나나 좋아해도 좀 어느 정도 히트를 쳤지만 또다시 이제 혼자 하게 되신 거죠. 음악적으로 딱 맞 진짜 아셨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님따라누 당시 매니저셨던 이상기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음반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랑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엔 같이 녹음을 못하고 이상기 선생님이 따로 녹음실을 잡아주셔가지고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모는 정말로 이거 하나하나까지 다 자기가 원하는 게 나와야지 끝내는 뭐 그런 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때는 이제 공 매니저먼트 겸 이렇게 프로듀싱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됐지 너 목소리면 충분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선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까 이 그 포켓북 같은 것도 보고 했지만 보고 싶죠. 살아계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되게 자주 하고요. 아마도 제가 이제 뭐 악보집도 지금 만들고 있긴 한데 아마도 고모라는 사람은 너무 솔직해서 음악을 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가사들 같은 거 보면 되게 서정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직설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 시대에서 굉장히 당당했던 삶을 사셨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도 이제 좀 프로페셔널 하셨던 부분이 그 당시에 유명하셨던 문인옥이라는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셨는데 두 분이 굉장히 친했어요. 같이 살기도 하고 그분한테도 의상에 대한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리셨고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신의 모습이 완벽하게 나와야 자신의 팬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또 할머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할머니께서 미적인 감각도 있으셨고 명사분들과 교류도 많으셨고 실제로 그 드래곤 매체 시절 사진이었나에 보면은 거기 이제 남궁원 선생님도 나와 계시고 많은 그런 좀 명사분들을 만나고 그런 안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이라고는 느껴보질 못했던 게 그냥 작곡을 하는 게 일기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 거의 엎드려서 이제 이렇게 끄적끄적 기타 쳐보고 이제 키보드 건반 쳐보고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쫓기듯 아니면 내가 뭔가 어떤 인기를 위해서 음악을 잘 만들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자꾸 음악으로 그냥 적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연예인분들이랑 술자리가 많아가지고 아버지도 술을 잘 드시고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기타 치면서 서로를 노래 부르고 제가 그때 3학년 때죠. 그때 도시락을 놓고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도시락을 얘가 놓고 갔네 하더니 한 명 아무나 깨워가지고 이거 좀 도시락 갖다 주라고 했는데 학교에 연예인이 오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하셨던 것 같아요. 주위 분들한테 들었을 때 고모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범룡 선생님이나 박혜성, 김파 씨나 선생님이라고 되는구나. 예, 그, 예, 김범룡 선생님, 뭐 박혜성 선생님, 뭐 이제 다른 분들이랑 작업을 하셨던 게 그분들과 그 음악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아, 이 사람한테는 이게 어울릴 거야를 생각하면서 써가지고 주기도 하셨고. 그 당시에 장덕이 김범룡한테 곡을 줘요. 빈 가슴이라고. 예, 같은 시기에 이렇게 자기는 김범룡 주고 김범룡 씨는 장덕 씨? 뭐라지? 대부분 그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교류하다 보니 음악적으로 맞는 사람들과는 곡을 주고받게 되고 예, 서로 의견 얘기하면서 맞춰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연락이 거의 안 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 역시도 몇십 년이 훌쩍 지나서 연락을 드리기가 참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연락을 드려보면 하나같이 다들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범룡이 삼촌한테도 저 실전 가수 김범룡 씨 맞으세요? 저는 현이와도기 현이의 아들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 원이야 너무 반갑다 이렇게 맞아주시니까 아 예 삼촌 이렇게 되고 뭐 박혜성 삼촌 뭐 하영이 고모 그리고 남궁옥분 선생님도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라고 네 고모 다들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요. 임지훈 삼촌, 최성수 삼촌 그리고 혜은이 선생님도 아까 작년에 혜은이 선생님이 이제 공연계가 많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 거리두기 하면서 공연을 한번 하셨는데 대학로에서 그때 저를 부르셔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문인옥 고모라고 그때 디자이너 해주셨던 그 고모님이 저를 이제 같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차 하셨대요. 왜냐면은 공연 전인데 저 보고 울음이 터져버리신 거예요. 아니, 끝나고 보여줄 거야. 근데 그런 일 말씀도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들. 하춘아, 뭐 김범룡, 임병수, 이은아, 박미 같은 그런 많은 가수들의 곡을 줬지만 개인적으로는 안다미의 경험 그리고 최병걸의 사랑은 떠나도가 듣기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인옥 그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사시면서 마지막 정도에 작업하셨던 곡이 돌아가신 당일에도 하셨던 곡이 하춘아 선생님 곡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곡들을 비롯해서 악보만 써놓고 발표하지 않은 곡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저희한테 이제 남겨놓고 가신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이 나눠 가지시고 이제 하면서 저희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천인 삼촌도 살아생전에 제가 만났을 때 저한테 관련된 자료를 주신 게 거의 사진 정도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이노희 고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지고 있으신 게 없고 예전에 팬분 중에 가요토템 골든컵이랑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시다가 화재로 유실됐다는 분이 계시긴 하셨는데 뭐 그거는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보컬 면인데요. 형의 덕이 보컬 할 때 좀 안정적으로 들려요. 좀 편안한가 봐요. 오빠랑 같이 하니까 노래 부를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노래 부르는 그런 느낌 들고요.
김철환 삼촌이 원래 할머니가 미국 가실 당시에 서류 작업을 도와주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고모를 알기 전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친해져가지고 저희 할머니 양아들이다 이렇게 돼서 아버지랑 고모랑 친해지게 된 건데, 많이 어울리고 공연 같은 데도 같이 데려다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코악 기획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니저 일을 봐주신 거예요. 고모 매니저 일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그 추모 음반 때도 같이 프로듀싱 하시고 제작도 여러 지인분 도와주신 분이랑 같이 하시고 하셨는데, 불후의 명곡 때까지 저랑 연락이 거의 안 되셨었어요. 그러다 그때 저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본인 평생 수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나는 현유아더기를 재조명하는 거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하셔서 음원은 13곡까지 나왔어요. 처음에 뭐 박승화, 김희진 요 가수분들이 한 나의 공주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소녀가로등이 마지막이었나? 그 양수경. 양수경님. 네. 13곡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 더 하고 영화라든가 다른 걸로도 더 홍보를 하고 그 오마주 음원들 작업할 때 편곡들을 해서 장르도 바꿔버리고 했던 이유가, 마지막에는 뮤지컬 하나 만드는 게 목표셨거든요. 광화문 연가처럼. 근데 이제 돌아가신 지 4년 음원까지만 만드시고 그 이후 작업은 본인께서 시나리오도 만드시겠다 이렇게 다 의욕적으로 하시다가 가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불후명곡 끝나고 팻카페 분이랑 만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느 날 이제 처음에 정한섭이라는 제 회원분께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남이섬에 우리가 추모식도 하러 가고 하는데 뭔가 가묘의 의미로서나 뭔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남이섬 음악박물관 자체에서 일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가 작년에 최희승 대표님이라는 분이랑 이제 저랑 영화 관련해 가지고 만나게 돼서 그분께서 이제 도와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남이섬 분들이랑 미팅하고 노래비를 그러니까 기념비를 만들면서 공연 전시회까지도 좀 크게 이벤트를 준비하다가 코로나 있고 하면서 이제 제막식도 못한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지긴 했죠. 근데 만들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죠. 감사하고. 전 장덕 음악의 매력이 뭐냐면요, 장르가 워낙 다양하니까요. 장님 떠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독, 음악이 중독이 있어요. 감정이 치우쳐지지 않고요. 딱 중앙에. 예를 들어서 슬픈 음악 들어도 그 슬픈 음악 속에 약간 희망찬 그런 게 있어요. 그 희망찬 노래도 음색에 슬픔이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악의 중독이 딱 좋고요. 또 그 미소를 띄우면 그거 할 때도 이은혜 창법이 약간 중독을 지켰어요. 우울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딱 중앙에. 그걸 맞추기 되게 힘들거든요. 절제, 음악의 절제가 되게 중요한데 장덕의 매력이 절제가 되게 좋아요. 추천하고 싶은 음반이 전 장덕 20이요. 날 찾지 말아요.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바로 내는 앨범. 그 후 앨범 좀 그게 있어요. 유행을 탄다? 특히 5집, 6집 예예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유행을 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장덕 색깔이 가장 잘 묻어나온 게 이 집이 아닐까. 네. 왜냐면 40, 50 다 같은 경우에 좀 그게 있어요. 좀 우리 가요, 대중음악에 이렇게 유행을 좀 타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집하고 형의 잡 1집 꼬마인형, 소녀 가로등, 그게 정말 장덕의 색깔이 잘 묻어나와. 왜냐하면 현인적 1집이 중학교 때 다 만들어놓은 거 이렇게 내놓은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렇게 유행 안 타고 자기 색깔 잘 묻어나온 것 같고요. 장덕 2집은 미국 돌아오면서 좀 이제 음악적으로 성숙했을 때 자기의 정신 다 넣는 것 같아요. 2집 이후부터 좀 인기를 끌어대겠죠. 팬분들의 이렇게 취향을 잘 맞 쳐서 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장덕다운 음반이 현의 덕 1집 그리고 장덕 2집을 꼽습니다. 왠지 현의 덕 2집하고 장덕 임 떠나는 그 앨범 되게 유명해서 그건 다 알 거라고 믿기 때문에. 좋아하는 곡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너나 좋아해 나나 좋아해를 부르던 시절에 아버지와 고모가 같이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노래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라는 이제 마지막 음반에 실렸던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되게 좋아합니다. 좋은 곡이 너무 많은데 일단 제가 팬으로서 된 계기를 계기 전 곡이 있기 때문에 거기 소녀 가로등 그것 때문에 좋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작 예정된 시간 이후에 그게 좋은 이유가 그 장현 장덕 남매의 마지막 같이 하는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2번이랑 9번이 다 겹쳐 불었네. 아, 같은 거였어요? 네, 저도 날 찾지 말아요 하고 아. 그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그 음반에 나의 공주님을 추천하려고 했거든요. 그 아, 이유나 이런 게 너무 겹쳐서 아, 같은 생각이구나. 네, 똑같은 1차적으로는 4월 달에 매년 원래 4월에 추모식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관계로 못했거든요. 올해 추모식 정도에 그 고모 악보집 1권을 내는 게 제일 가까운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거는 고모 관련 다큐하고 영화인데 이건 조금 뒤로 가야 되는 얘기라서 아직은 명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출판이고 그다음 뭐 된다면 공연 전시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인성에서 그리고 일단 카페하고 블로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더 활성화 시킬 거고요. 그래서 당장 하고 싶은 게 지금 위키백과까지 한글이거든요. 영어로 해서 외국인들에게 볼 수 있게끔 네 목표로 잡고 있어요. 10팬 사람하고 좀 대화를 하거든요. 소개를 해줬어요. 팬이 됐거든요. 그게 번역본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일단 그래서 구글에 위키백과 영어로 좀 만들려고요.